자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제가 이 미꾸라지 덮어놨던 거를 지금 이제 그 미꾸라지 양식장 있던 자리를 지금 밭으로 다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오늘 네, 애들도 좀 숨을 쉬고 네,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태양광도 아주 그냥 얼어가지고 모든 게다 얼음 공주가 돼 완전 겨울왕국이 돼버렸어. 이게 진흙 뻘이 있다 보니까 예, 네,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나중에 와서 태양광이 좀 돌아가면은 예, 돌아가네, 또. 역시. 네, 이렇게 산소는 아니지만, 네, 태양 발전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이 좀, 이렇게 정체되는 게 아니라 돌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. 와, 이게 동가사리. 요놈이, 얘가 동사리. 여기 보기가 어려워요.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큰 것도 잡아버렸는데, 아, 진짜 이게. 보기 쉽지 않은 어종입니다. 예, 요즘에 있다라는 게 참 고마울 정도로. 근데 얘도 메기와 같이 좀 생긴 게 입도 크고 가만히 있다 먹이를 그냥 좀 아기 같이 생겼어, 아기. 바다에 사는, 예? 이렇게 생긴 게 동사리. 네. 몇 가지의 어종들이 있는데, 네. 미꾸라지가 뭐 제일 많죠. 뭐. 자. 뭐 이렇게 지내면서 희생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이 살았어요. 미꾸라지들하고 잡고기들도 뭐 다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애들이 좀 그래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진작에 이렇게 겨울에는 제가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예, 내년에는 좀 이렇게 더 신경을 써가지고 큰 그 다라를 고무통 다라를 1m 30짜리에 50cm 깊이로 된 게 이제 당근마켓에서 팔더라고요. 25,000원에 파는데 20,000원에 살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제 지금 같은 신조에서는 물건 더 이상 들여놓지 말자 이건데 필요가 더 생기니까 자꾸만 당근마켓에 손이 갑니다. 중독이야, 중독. 아이. 자, 지금 물고기가 굉장히 보기 좋게 지금 물속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고기들은, 뭐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볼 때 까만 지느러미가 보이잖아요, 등지느러미가. 이게 참 보기가 좋았어요, 어렸을 때도. 그 물고기들이 이제 비닐을 딱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석양, 저녁에 날피리 같은 거는 막 이렇게, 그것도 참 예쁘지만, 이렇게 까막까막하게, 고기들이 이렇게 딱 등을 보이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조감도 형식으로 볼 때 아주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있어 보이고, 되게도 보기가 좋아요. 뭔가 충만해 보이고 가득 찬 느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서 참, 보면서도 눈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? 눈팅? 예. 눈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미꾸라지하고 이렇게 잡고기들, 비라민, 버들치, 동사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한 어종들을 지금 한 곳에 얘 죽었나 보다. 아니구나. 이렇게 모아 놔 가지고 양은 한 제가 보기에는 100% 가운데 한 30%? 40%가 빠진 것 같아요. 죽거나. 네. 아직 못 찾아서 실종된 애들도 있겠죠. 제가 땅을 덮박, 뭐 포크레인으로 캐지 않는 이상 뭐 어디 들어가서 짱 박혔는지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그래도 이만큼의 그, 미꾸라지 보면은
손실이 엄청나게 힘이 좋아요. 여기다 옮기고 나니까 확실히 얘네들이 움직임이 없다가 보세요,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또 빨라지고, 이게 물의 수온 온도가 정말 중요하다는, 상추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지금 밭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빨리 원상복구를. 상추가 이 공간에서는 공간이 넓어서 안 돼. 그 기밀성이 떨어져. 예. 네. 기밀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, 예? 네? 북한에 있는 김일성 말고. 김정은 앞 할아버지 말고요. 이게 공기를, 예? 네? 침투하거나 이런 이게 찬바람이 못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약합니다. 비닐도 얇고 고가 높다 보니까, 예? 네?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오잖아요.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, 이게. 그래서 이렇게 고가 낮고 일조권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하우스에서 해야 이게, 결국 온도 문제잖아요. 이걸 상추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렇게 움직일 터인데, 지금으로서는 네, 그게 안 됩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밭으로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수업이 연기가 돼가지고 11시로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됐네요. 자, 이렇게 미꾸라지 물고기들, 물이 더 깨끗하면 좋을 텐데. 이게 수영장 큰 데다가, 뭐든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뭐든지 공간이 넓어지고, 예? 막 그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땅이 넓고 막, 특히 이제 제가 이거와 비유해서 제가 경험담을 말하자면은, 공간이 넓고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요. 땅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지. 야, 이거 넓어지면은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할까? 관리가 문제예요. 제 물고기들 3 곱하기 4짜리 예? 그 사이즈의 수영장에다가 인텍스 수영장에 키워봤잖아요. 관리가 안 됩니다. 처음에 보기 좋아. 물고기 막 돌아다니는 모습도 예쁘고, 더, 이게 뭐 할, 뭔가 양식장 같은 그건 좋은데? 시간이 지났을 때, 그 안에 부유물이 막 가라앉고 막 그러거든요? 그럼 그때부터는 힘들어요, 힘들어. 그래서 진짜 최대한, 그래서 딸기 같은 거 심는 것도 보면은, 약간 이렇게 올려 심어가지고 허리 높이까지, 사람이 허리 숙이지 않고 요즘 작업하잖아요.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농사 못 지어, 힘들면은.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고, 사람이 병나고 아프면 뭐 뭔 소용이 있겠어요, 이런 게. 그래서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. 얘를 좀 높이 올려가지고 좀 수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, 그래서 추우면 밑에다가 라제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마치 아궁이 불 떼듯이, 가마솥에다가 불 떼듯이 바닥을 좀 데피면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. 하여간 뭐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좋아하는데, 이게 또 하나의 이제 힘들고 일거리가 돼버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,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이거 좀 뭘 받쳐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가동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뭘 받쳐놓냐. 자, 나이가 40이 되면은 뭐든지 일을 할 때 뭘 받쳐놓냐 하고 이게 음정이 들어가잖아요. 아저씨들. 아저씨들 특징. 가만 보자가 아니고 가만 보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네요. 공감되시죠? 자, 뭐가 좋을까요? 벽돌이 좋긴 좋을 것 같은데. 자, 벽돌을 하나 가져와서 분수대 밑에다가 이렇게, 네, 이걸로 해야겠네요. 깨끗한 건 다 없어. 조적 벽돌로, 네, 분수대를 앉혀서 약간 키를 키워 넣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조금 더
잠깐이지만 또 얘네들이 여기서 그럼 아휴 네 이렇게 나와야죠. 태양광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게 패널이 크진 않은데 예 지금 패널 위치를 좀 바꾸니까 물이 흰발이 더 생기니까 잘 돌아가죠. 네 어우 공간은 작지만 그래도 그럴싸하네요. 그죠? 이야 뭐든지 하기 나름이고 쓰기 나름이에요. 자 요즘에 먹이는 안 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덮어놓겠습니다. 네. 얘네들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확실히. 네. 이따가 또 한번 개봉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어쨌든 물고기들 모습 또 이렇게 짧게나마 보여드렸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.